네, 이제 한몽골 라이벌전. 오늘 세계 챔피언 전초전도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더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몽골 라이벌전. 이 김호진하고 메이피 바이아 선수가 되겠는데 네. 두 선수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좀. 네, 저는 네. 그 이 메이피 바이아 사케 선수는 그 서울컵 당시에 네네. 그때 그 동메달을 땄던 걸로 기억하고 동메달 있습니다. 리스트. 네. 네. 거기서 이제 기억에 남으시고요. 네. 김호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김호진 선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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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국 패더컵 1위에 네네. 14전 심의승 1무 1패 그렇습니다. 4KO 승. 네. 네. 이제 김호진이 소개됐고요. 정코나의 메미페 바이아 선수가 지금 몽골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경기 경험은 김호진이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14전이고 네네. 메미페 바이아 선수는 3전 1승 1무 1패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김호진 선수는 14전에서 12번을 이겼고요. 말이죠. 네. 스피드를 그 겸비한 선수인데 말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앞으로 그 패더급 정도라면은 네. 아무래도 그 주먹의 위력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58kg 500g 패더급 한몽골 라이벌전. 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아래 흰색 트렁크스가 우리나라 김호진이죠. 네. 네, 그리고 짙은색 그러니까 남색 트렁크스 몽골 비슷해요.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생김새가. 네. 메미페 바이아 선수. 그러니까 흰색 트렁크스. 뭐 김호진이라는 이름도 그 트렁크스에 이제 아롱색이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 이판연 씨. 한국 패더급 1위 김호진. 아, 지금 맞으면 네. 안 되죠. 그러게요. 네. 안 되죠. 1회전에 상대방이 제일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렇죠. 잘 아주 좋을 때 아닙니까? 네. 네. 저런 게 이제 그 충격타가 되면은 말이죠. 네.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회전. 한국의 김호진, 몽골의 메미페 바이아 선수. 바이아. 그러니까 서울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서울컵 때 이제 그 동메달리스트.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는 돼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짙은 남색 트렁크스 바이아 선수입니다. 네, 올려치기. 네, 주의받을 만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화끈하게 좀 네. 네. 그 바이아 선수도 그 왼손이 그렇고 네. 우리 그 김호진 선수도 왼손이 그런데 네. 장작패듯이 네. 이제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더급 58kg 500. 네. 단발. 오늘 아주 몽골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거 그 뭐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 이런 때 보면은 그 몽골 선수들이 권투에 역시 그 관심을 네. 많이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체력이 좋기 때문에 네. 말이죠. 지금 이 그 김호진 선수 쓸데없이 네. 몰리면서 저런 그. 빈 주먹을 절대 맞아줄 필요가 없는 그렇죠. 네. 뭐 굉장한 그 손해죠. 제 로페 기대는 김호진. 조금 그 밀리는 추세죠, 김호진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롱훅을 역시 그 흔들렸습니다만은. 이제 폰트가 공격을 해야겠군요 보니까. 그럼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격이 방어입니다. 네. 네. 그 수비만 해가지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몰려서는 이길 수가 네. 없습니다. 한몽골 라이벌전 이제 패더급이 되겠습니다. 네. 올려치기. 네. 예. 1회전 끝났습니다. 1회전은 어떤 그. 아주 오늘 체육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래가 있죠. 네. 또 외국 그 또 미녀가 올라와서 또 라운드 걸 해주죠. 네, 걸, 네. 네. 역할하죠. 또 아주 그 유망주들의 복싱이 있습니다. 2회전입니다. 패더급. 네. 올려치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이 참 월급 날인데 그렇습니다. 네. 복서들의 월급 날이라면은
역시 그 좋은 경기를 보이고 이기면서 그렇습니다. 역시, 예. 이 관중이 좋아하는 샷. 네. 네. 이제 그 괜을 외면하죠. 아, 지금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요. 네. 퍽소리가 났는데요. 이 관중들이 외면하면은 퍽소로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상품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오른쪽이 김호진. 흰색 트렁크스. 네. 네, 이제 결국 그 싸우지 않는다는 주의였습니다. 권투 선수는 맞고 때리는 게 직업입니다. 네, 이 반면 주심의 지적입니다. 네. 지금 패더국 경기. 지금 코너에서 크다 크다 그랬는데 큰 네.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게요. 몸에서 팔이 많이 떨어질수록 펀치의 위력은 감소됩니다. 네. 뿐더러 정확률도 떨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거의 씨름을 하듯. 네. 주의를 받는 김호진. 올려치기. 네. 원투. 네, 오히려 맞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진이 손해를 보는데요. 저 롱욱 해가지고는 잘 그 적중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권투야말로 링 위에서 실력이 없으면 지는 거죠. 그러면요. 네. 또 단둘이 하는데 어디로 물러나겠습니까? 네. 네. 아, 네, 이번에는 경고 하나 때렸네요. 좋습니다. 네, 양혹. 네, 기세를 올립니다. 네, 막 휘두르는 게 그냥 한두어 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제가 펀치를 허용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조금 그 요령 있게 들어갔으면 하는 느낌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바이아 선수가 턱이 좀 약하군요. 네네. 네. 턱을 맞고는 약간 주춤했어요. 네, 복부. 아, 복부 좋았어요.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가 좋았다고 이제 세칸이 일러주면 그쪽으로 이제 집중 공략을 그렇죠. 해야죠. 근데 세칸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한몽골 라이벌전 패더컵. 지금 10회전 중 2회전입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2회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우리 2회전은 우리 네, 이 선수가 이제 김호진 선수입니다. 네, 네 3회전. 10회전 중 3회전 김어진과 메미 페바이아 한몽골 라이벌전 툭 건드려보는 네 잘 받았대요. 네, 몽골 바이아. 선수가 그렇네요. 네. 아, 저 왼손 네. 맞으면 안 되죠. 저걸 찾으면 네. 안 좋은데요. 네. 뭐 가는 비에 옷도 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약간 소강 상태. 네. 예. 아, 지금 또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가 좀 맞았는데. 네. 아, 또 허용하는군요. 저는 그 잽이 자꾸 그 네. 접종이 되기. 저 레프트 잽이라는 거는 네.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레프트 잽이니까 저것은 체중 이동으로 때리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라이트나 레프트 훅이나 이것은 이제 이 몸통을 돌리는 네. 그런 저 이 타격법인데 네, 공격이 되죠. 이 왼손으로 맞는 것이 그만큼 불리한 것입니다. 아, 네, 네. 아, 원리를 일반 설명으로 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네.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서 받는 격이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등을 보이는 선수가 바이아 몽골 선수입니다. 서울컵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는 동메달리스트에서 이제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는 네. 김어진은 지금 한국 패더컵 1위. 이 복싱 네. 해설할 때는 이 흑인과 백인과의 시합이 제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구분이 잘 되죠? 네, 두 선수가 딱 한국 선수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네. 뭐 생김새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트렁크스 가지고 구분해 네. 흰색이 우리나라의 김어진. 이 바이아 선수의 왼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왼손 스트레이트가 좋아요. 네네.
네, 저 들어가면서 때리잖아요. 네. 네. 저런 거 허용하면 안 될 텐데요. 아유. 네, 원투 들어갔고요. 또요. 제가 그 해설할 때마다 쓰는 무기인데 말이죠. 네네. 원투 스트레이트에는 카바가 없다. 예예. 예. 아주 그 정확한 공격 방법인데. 예. 원투를 치는 거냐. 그러게요. 이제 펀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만 이제 원투도 역시 그 아마추어에게도 꼭 그 권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모하메드 알리가 제일 잘 치던 주먹이 원투 스트레이트. 네네네. 네. 아유, 맞아요 지금. 그러게요. 네. 이 크게 주먹을 휘두르니까 저게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찬 주먹을 네. 네 저렇게 허용합니다. 네, 3회 끝났습니다. 3회가 조금 그 몽골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섰습니다. 네. 한몽골 라이벌전 페더컵 이제 4회전 들어갑니다. 김호진과 메미페 바이야. 아, 저기 왼손을 자꾸 허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 프로 복서라면 말이죠. 네. 그 종 울리기 전에 말이에요. 종소리 딱 들을 그 순간에 이 벌써 이 눈에 살이나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걱정스러운 모습들로 링 위로 나올 때 보면 말이죠. 네. 좀 더 무장, 정신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 왼손이 아주 그 찾으면 안 좋겠는데요. 네. 충격이 될 텐데요. 네, 몸 예. 아,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왼손 오른손 참 허용합니다. 바이아 선수의 왼손이 몸통과 네. 따라오는 주먹이기 때문에 예, 저거 보십시오. 오! 네. 네. 저 스트레이트를 자꾸 허용해요. 예, 좋지 않습니다. 네, 좋은 공격을 뽑는 바이아 몽골 선수. 힘에서도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네, 스위치했습니다. 네, 스위치죠? 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봤는데. 공격합니다. 네. 이제 저기에서 또 혼란이 오겠네요. 그렇죠. 네, 다시 오른손 스트레이트. 다시 이제 제 모습으로 갑니다. 아, 또 맞았어요. 네. 김호진 선수가 의욕이 네. 없어요. 의욕이.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아 선수가 스위치 히터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하나의 전술일지도 그렇습니다. 모르죠. 네. 잠시 왼손을 사용하다가 네. 다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네, 좋았죠. 네, 이것은 아주 좋았네요.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네, 가격. 김어진. 확실히 우리 한국 선수는 나올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덜 적극적인데 말씀이에요. 저래 가지고는 세계 무대까지 뛰어들 수가 없죠. 안 되죠. 네, 네 고쳐야 됩니다. 네, 네. 프로 선수로서 성공하려면 고쳐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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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에 몰렸습니다. 나와, 나와, 자금 나와. 저런테 빠, 에, 그렇죠, 이제 양손을 잡는데 블랙 선언 되고요. 이 판년 주심. 하이. 한 대씩이죠. 그렇게 네. 절어놓고 이제 뒤로 물렀으니까요. 네. 아주 비경제적인 권투입니다. 4회전. 그래, 그래, 그래. 파이.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권투 팬들이 김호진 선수를 자꾸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권투를 아주 적극적으로 네. 해서. 이 프로 복서는 상품하고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아, 시름같이. 버텨대로 되지 않고 4회 끝났습니다. 4회 공방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5회전입니다. 네,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김호진. 그렇죠. 근데 일단 그 허용 허드라니까 이제 비효과적인데요. 네. 먼저 때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그 왼손이 자꾸 네, 두 번 맞았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더블 펀치. 아, 왼손이 날카롭습니다. 김호진이 왼손이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그 네, 큰 주먹이 날아가고.
이 왼손을 그 쓸 때는 네. 왼쪽 어깨로 밀면서 왼손을 내보내면 네, 네. 참 잘 맞는 대말이죠. 아, 네, 네. 그냥 이 어깨를 감아있고 손만, 네. 손만 때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강한 레프트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야, 아 이건 뭐 보세요. 아주 뭐 정신없이 맞는데요. 이건 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막 열렸어요 앞이. 네. 네 이번 그 5회전도 예, 바이아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유리하게 진행되는데요. 네. 예 올려치기. 지금 나가는 게 그 애꿎은 맛이 없고 말이죠. 주먹이 이렇게 휘는 게 오뉴을 갱년 늘어지는 것 같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네. 쭉쭉 뻗어줘야 할 텐데요. 네. 지금 이 몽골의 그 바이아 선수가 이기려면 왼손을 더 써야 되겠고요. 네. 우리 김어진 선수가 이기려면은 네. 네 대 이상의 연타를 뻗어야 됩니다. 아, 방법은 그거밖에 없군요. 네. 네. 이제 그 세칸에서도 해법을 얘기해 줄 텐데 말이죠. 에 이것은 이것은 슬립이죠. 넘어졌죠. 네. 웃네요. 우리 저 김어진 선수 얼굴은 지금 좀 부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빨갛게 달아올랐고 부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이 세칸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작전 지시가요. 네. 그 선수 시합할 때 선수 뛰는 것이 60이면은 40%를 좌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을 빨리 알아야 돼. 지금 맞았어요. 네, 또 맞았죠. 네. 이제 그 등을 잡고 로프 쪽에 이제 기대는 척하면서 이제 수세에 몰리는데요. 네. 코너에 몰렸습니다. 네, 다시 로프인. 왼손을 쭉 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왼손이 아주 지금 그 잘 안 나가거든요. 네. 왼손에 예, 오랜만에 왼손 나갔습니다. 왼손에 인색해가지고는 안 되죠. 네, 5회전 끝났습니다. 이 5회도 역시 그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런지 형수 있었으면 네 아주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6회전 들어갑니다. 한몽골 라이벌전 헤더급 10회전 그 중에 6회전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김호진 선수는 전혀 왼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주 인색하고 네. 저기 그 연습부터도 저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위험해요. 네. 이런 주먹은 저거 한 서너 대 더 형하면 네. 곤란하죠. 바이아 선수가 저 정도로 끝을 내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타가 들어오면은 조금 그 네, 위험한 고비를 맞을. 네. 지난 남색 트렁크스가 몽골 선수입니다. 바이아 선수. 네. 네 저기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할 텐데 네. 적중을 못 시키네요. 아 왼손이 네, 좋아요. 저 좋은데요. 네. 거의 그 잽이 스트레스성 말이죠. 네, 가까운. 아주 어깨를 왼쪽, 아, 왼손을 어깨로 쭉쭉 밀어주는 게 네.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뒷받침이 되는. 롱훅이 저렇게 빗나가면 이제 그 힘이 빠질 텐데요. 얼굴이 조금 부었어요. 김어진이. 6회 계속됩니다. 야구에서 이제 허리 이용하지 않으면은 네. 손만 오면은 장타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권투도 역시 그 그렇습니다. 어깨, 허리가 뒷받침되죠. 네. 몸통을 완전히 돌려줌으로써 파워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등을 보이는 선수가 몽골 선수. 오른쪽에 김호진, 흰색 트렁크스. 손이 너무 안 나와. 그러게 손이 너무 안 나온다는 그런 지적도 지금 들리고 네. 있고요. 김호진. 저렇게 그 당하거든요. 손이 안 나오는 거는 연습 부족이죠. 네네. 네, 계속 맞지 않습니까? 네, 자꾸 당하면 안 좋을 네. 텐데요. 이 프로 권투 선수는 뭐 어떤 분야에도 그렇습니다만 네. 땀이 돈입니다. 그렇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연습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네네. 아니지마. 방금 좋아서 한 분 노려. 들어가 들어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한 번 들어.
아, 또. 네, 서서 당하네요. 오랜만에 오른손 주먹. 결국 매번 손을 보는데요. 왼손에 당하고요. 이제 포인트로 안 될 때는 비장에 또 어떤 그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 그 왼손이 맞아 들어가야만이 일이 풀리죠. 그렇죠. 자기의 왼손이 안 맞을 때 일이 안 풀린다. 네. 상대방에게 가까운 왼손이 안 맞는데 먼 뒷손이 맞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6회 끝났습니다. 6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코너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좌우로 피해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사이드로 이용해서 피해 나와야 되는데 네. 코너에 몰렸다는 그 자체가 연습 부족이죠. 그렇죠. 네. 7회전입니다. 김어진과 메미페 바이야 몽골 선수요. 네, 아, 또 맞았죠? 라이트, 네. 네, 라이트 단발. 아주 불안해요. 그러게요. 네. 이제 어떻게 될는지 참 불안한 그런 권트롤하는 김호진. 네. 네. 또 공격. 네. 조금 그 김호진이 다부진 맛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아, 또요. 또 맞았어요. 네. 툭툭 치는 이쪽 왼손이 조금 자주 나왔으면 하는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래야 이제 방어도 되면서 자기 공격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죠. 네. 네. 지금 왼손 계속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 쳐 빨리. 근데 저 세컨 소리가 들립니까? 선수들이 들리긴 들리나요? 이제 그 공격을 당하고 맞을 땐 잘 안 들리죠. 네, 네, 네. 그래. 그 연습 열심히 하면은 정말 잘 들립니다. 그렇죠. 코치들 세컨들이 주문하는 대로 해지는데 네네. 연습 부족할 때는 안 들리고 안 돼요. 또 역행하고요. 네. 네. 또 이제 연타로 당하는데요. 조금 그 전진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제 수세에 몰립니다. 7회전. 아, 롱 아파 왼쪽. 저 김호진 선수가 충분히 바이아 선수를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잽을 쳐줘 쳐나 저 지금 잽을 자꾸 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네, 주문하는데요. 그만큼, 네, 그만큼 우리 김호진 선수는 전혀 왼손이 안 돼. 네, 왼손이 그냥 그 쉬고 있으니까요. 수비도 안 되고 공격에 전처도 안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권투가 씨름이 되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힘 지치죠. 그러니까 이제 양팔로 안고 이제 씨름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몽골의 바이야 선수는 턱을 이렇게 역시 이거 막으면서 가드 그렇죠. 둘째 들어오면서 네. 기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싸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턱을 가슴 쪽으로 땡김으로 해서 네. 이 의욕이 생기죠. 이렇게 네. 네. 턱을 들어서는 의욕이 안 생기죠. 그렇습니다. 네. 7회전 끝났습니다. 자신감은 네. 연습과 비례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신이라는 것이 그 자만하고는 틀리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감은 네. 어느 정도 있어야겠습니다. 네. 깔보는 것하고 틀리죠. 네. 네. 네, 8회전. 네. 적극적인 공세. 김호진 오랜만에. 그렇죠. 왼손이 자꾸 나가야죠. 툭 건드리는 바이야. 뭐 바이야는 아주 벌벌 살았어요. 네. 네. 이때까지 바이야 선수가 맞은 네.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완투가 참 위험했어요. 아, 우리 네. 김호진 선수. 아주 젠과 석화처럼 들어왔는데 네. 정통으로 지금 그 가격이 안 됐기에 망정이죠. 이렇게 아, 네. 네. 올려치기. 지금 저 김호진. 미끄러졌습니다. 그쪽이 이제 미끄러운 데죠. 네. 저 홍코나 청코나 이런 쪽에 네.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김어진 선수의 그 오른쪽 주먹이 또 TF가 그렇군요. 그래, 아 그렇네요. 예, 역시 접착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땀이 많이 나서 그런 건지요. 네. 아니 아까부터도 그 몽골 선수 팀의 그 TF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게요. 네. 한국 선수들 TF이 자꾸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 팬들한테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할 텐데 네. 공격이 잘 안 되는군요. 한 몽골 라이벌전 헤더급 10회전 그중에 8회전을 보고 계시는데 또 당했네요. 58kg 500g. 네. 네, 이제 아까 네, 지적하신 테이프, 말이죠. 테이프. 네. 다시 지금 그 저 몽골 선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메이드 인 몽골을 산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너무 자주 떨어집니다. 네. 상징적으로 네. 어, 잘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시합의 그 맥을 너무 끊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예. 이게 사실 그 이것은 이렇게... 프로 정신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 마라톤을 하다가 신발끈이 끌려져서 그렇죠. 다시 매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사이에 남들은 다 앞지르고 네, 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자주 일어나네요. 네. 지금 김어진 이제 8회전 진행됩니다만 지금 불리하거든요. 네. 득점상으로는 네, 이 선수가 이제 바이야 선수 메미페 바이야 몽골 선수 3전 1승 1무 1패 전적. 네, 이제 테이블 다시 감고 8회전 계속됩니다. 네, 네 저 왼손 저게 네. 자주 뭐 수십 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거는 아무리 잘 매라지만 많으면 장사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야 제가 맞아봐서 잘 합니다. 그렇죠. 네. 예예예. 네. 아, 맞아요. 예. 예. 너무 공격을 당하는군요. 네, 복부. 예, 이제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을 가졌어요. 예, 뭔가 마무리를 네, 듯한 그런 그 기세입니다. 네, 바이야 선수가. 바이야. 네. 예, 몸통 다시 올려치기. 네, 네 왼쪽. 네, 너무 그 펀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데. 네, 또요. 네, 약간 그 네, 지금 위기입니다. 네, 8회전 이제 끝났습니다. 8회에서도 역시 그 수세에 몰렸었죠. 네. 아마추어에서 기량을 닦았습니다. 이제 김어진은 지금 주춤월세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여기가 한국이라도 저 정도로 그 이 뭘까 수동적인 시합 태도로 봐서 네. 글쎄 몽골 선수에게 그 이기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9회전입니다. 이 지금 그 실점 상태로 봐서는 뭐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길 뜻이 있다면은. 네. 이 공세가 안 되는데요. 자꾸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의식 구조가 지금 네. 그 방어 위주에만 급급하고 있으니까 네. 고쳐야죠. 네. 근데 다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역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이 없고 이제 케어를 시키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적극적인 발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좋습니다. 가벼운 펀치라도 자꾸 날려야죠. 오른쪽이 몽골의 바이야, 왼쪽이 우리나라 김어진. 패더급 58kg 500. 이 다음 번 시합 때는 그 이 링 조립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너무, 그 소리가 네. 나고 네. 고정돼 있지 않고 자꾸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말이에요. 네. 그럼 선수들이 약간 불안하겠죠. 불안도 하고 네. 사실 그 저 자꾸 그 슬립 현상이 일어나죠. 미끄러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홍커나 청커나 쪽에 이제 물들 뿌리고 땀 흐르고 그래서 미끄러운데 말이죠. 네. 다시 공격. 네. 소나기 펀치. 다시 저 몰아붙이죠. 선수는 네. 지금 이 클린치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네. 홀딩에 가깝죠. 정말 네. 홀딩에 가깝습니다. 네. 네. 클린치가 네. 아니고 클린칭은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클린칭은 네. 그 공격을 무마시키는 수비 수단이고요. 효과적으로 방패하는 네. 네. 홀딩은 그 반칙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네. 반칙 선언만 안 됐지 반칙에 가까운 거죠. 아, 네.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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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벼운 양타. 몽골의 바이어. 화이. 네, 또 올려치기. 네, 지금 복부 맞았어요. 그러네요. 네. 괴로운 표정. 예, 저기 이제 헛주먹이 나오고 네. 다시 일방적으로 당하거든요. 네. 네. 완투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그 풀어나가는 순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몽골의 바이야 공격점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김호진. 네, 9회 끝났습니다. 이 9회에서 느낀 기다만은 역시 그 네. 네, 공격은 연습 때 배워야겠어요. 그렇지 없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끝 라운드까지 왔는데요. 네, 패더급 한몽골 라이벌전 김호진과 메미페 바이어. 네, 물을 너무 쏟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홍코나 쪽에 지금 그 수건으로 이제 물을 닦아내고 네. 있습니다. 땀과 그 물로 뒤범벅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10회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경기, 마지막 회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역시 그 홍수환 씨 네.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 둘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이론은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천이 연습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우리 네. 심판, 네, 말씀이 맞아요. 뭐, 싸워야 예. 돼요.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자꾸 그. 파울을 주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에게 네. 파울. 이 저 불리한데다 또 파울까지 네. 당하니 말이죠. 이제 감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 예. 다 심판님이 지금 그 우리 선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울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네. 너무 기대 이하로 싸움을 하니까. 네. 저걸 서운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서운히 생각할 게 아니죠. 나쁜 점을 지적해 줬으니까 네. 이제 발판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발전할 수 뭐 있는. 반칙 줘서 졌다 할 경우에는 그냥 권투 관두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근데 반칙을 미워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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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죠. 네. 네. 가볍게 주의. 바이야. 네, 10회 와서 더욱 그 힘이 나는 듯합니다. 역시 김호진은 많이 지쳐 있고요. 네. 지금 또 홀딩하지 않습니까? 네, 또 홀딩하죠. 어쨌든 그 왼손을 너무 허용했기 때문에 지쳤을 거예요. 글쎄요. 뭐 이 방송국에 물어봐갖고 제 네.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찾아와서 가르쳐달라면 제가 권투를 좀 가르쳐주겠습니다만은 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이 권투를 배우는 자세들도 너무 네. 약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승도 찾아다니고 그렇죠. 네. 첫째 이제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맨 처음에 그 권투 배울 때 말이죠. 네. 6개월 동안 그 마루 청소만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렇죠. 네. 그 인내 없이는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같으면 당장 관두겠죠. 네. 아니 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네. 모르고 청소만 하셨더니 말이죠. 네. 이제 그게 인내력 길리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옛날 분들이 권투를 잘 가르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초 다음에 주먹 나가는 거지 기초 그렇습니다. 없이 주먹만 나가서 권투가 되겠냐 이런 뜻도 네. 있겠죠. 네. 네, 아주 그 정말 후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있겠죠. 네. 네. 이제 그 서로 접촉하는 빈도가 작군요. 지쳐가지고. 네. 이제 뒤로 물러서는데요. 김호진. 10회전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10회까지 왔는데 뭐 관중들도 조금 그 화끈한 그 파이팅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쉬워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10회에 파울까지 하나 당했으니까 네. 결국은 뭐 김어진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치더라도 오늘 그 바이아 선수가 이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주심 이판윤 씨가 이제 바이아 선수를 이제 보고 계십니다. 땀이 많이 흐르고 있죠. 네. 이제 부심 이재선, 김재근, 최유섭 씨. 다음 시합 선수들. 이제 자치 페이퍼. 출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직전입니다. 일단은 이제 확인을 받고 장례 아나운서가 링 아나운서가 발표하겠습니다. 블루 코너. 네, 블루 코너. 네, 네. 역시 바이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최종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심 최유선, 홍코너 김어진 93, 정코너 메이미케 99. 네, 1대0. 부심 김재근, 홍코너 김어진 82, 정코너 메이미케 99. 네, 2대0. 부심 이재선, 홍코너 김어진 92, 정코너 메이미케 99. 지금 시합은 몽골의 메이미케 선수가 3대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네, 심판 전원 일치 3대0으로 네. 이제 메이미케 선수에게 본대회 대회장의 메이미케 바이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복싱쇼를 쭉 보시고 네. 지금 그 한몽골 라이벌전 10회전 이제 네. 그 말하자면 조금 그 덜 적극적인 경기를 보시면서 네.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그 후배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네. 그 역시 연습 없는 시합은 승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